냥냥이 어디 가니? 냥냥이 어디 가니? 일로 와봐. 일로 와보세요.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알았어요. 갈게요. 현재 시각 오후 1시 40분. 오늘은 포항 대포항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아가미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기 아가미가 별로 안 살거든요. 근데 왜 일로 왔느냐? 예, 여기가 속초에서 사람이 제일 없는 방파제거든요. 원래는 저쪽에 있는 물치전으로 가갖고 낚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물치전 바닥이 전부 모래밭이라 모래바닥에서 낚시하면 겁나 피곤하거든요. 암튼 오늘은 동해바다 실컷 구경하면서 멋지게 선텐을 즐겨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아가미까지 한 마리 나와주면 완전 땡큐 아리가또 고자질 마쓰고. 그나마 대포항 큰방에서 저기 라마다 앞에가 전부 해초밭이라서 아가미가 조금 나오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옆에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겁나 시끄러워서 이쪽에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던진 쪽은 전부 모래밭이거든요. 예, 이쪽은 겁나 조용하고 저쪽은 또 겁나 시끄럽고 이쪽은 또 겁나 조용하고 저쪽은 또 겁나 시끄럽고. 아, 아무튼 아직까지는 평온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잔바리. 아이씨야. 아이, 잔바리는 개뿔? 아, 인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찼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욕은 참도록 할게요. 나는 착한 아저씨니까. 아무튼 바다 구경은 할 만치 했으니까 이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치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갑자기 똥바람이 터졌습니다. 아, 왜 나올 때마다 이런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걸어온 게 아까우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이 뭐야 이 쓰레기. 안 그래도 승질나서 껐는데. 아이 진짜 오늘 승질나 죽건데. 아이 짜증나. 아 이거 뭔데 이렇게 겁나 무거워. 아이씨. 아 지금 상태 보이시죠? 아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만. 아 미쳐버리건데 왜 나 올 때마다 이런 거야. 아이 또 뭐야. 아이 죽겠네 진짜. 아이씨. 아이 왜 이렇게 풀떼기는 자꾸 뜯어오는 거야. 여기가 아마존도 아니고. 이씨. 아 오늘 날씨 왜 이래. 아이 미쳐버리겠네. 예, 아무래도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 믿고 왔다가 개고생만 하고 그지꼴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 진짜 오늘 날씨 왜 이래.